자, 그럼 2부 행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개인 시집 출판 기념회 시간인데요. 네, 이슬 속에 바라보는 세상, 우리 배성근 대표 시집 출판 기념회, 그리고 나무의 시 조정혜 시인님의 시집 출판 기념회가 이어집니다. 먼저 배성근, 네, 우리 시인님의 시집 출판 기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작가 배성근 작가님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성근 시인은 1990년 어려운 시기에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서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5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기념으로 이 이슬 속에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고 하니까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문학계 활동은 1982년 10월 영축지 들길에서 외 두 편의 시를 추천받아 문단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고대문학 가림토 문자 논문 발표했고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가림토 문자 연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에 사람의 문학 김용락 교수로부터 시부문 그리고 낙동강 문학 시부문 추천을 받았고 낙동강 문학상 수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기점으로 개간 시와드프를 창간했고 협회를 창립했습니다. 2010년 서울 제8회 설중매 문학 신춘문예 시부문이 당선됐습니다. 2014년 한국문인협회 문학관 건립위원회 심의 시 유가사 가는 길 보령 개화공원 내에 시비가 건립됐고요. 2016년 10월 1일 시와드 문학관을 개관했으며 2022년 4월 2일에 수도권 지역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2023년 작년이네요. 소리결 신앙송회가 출범이 됐고요. 올해 24년 시와드 아카데미가 개원되었습니다. 여러 중앙지에서 기획 편집원으로 원을 역임했고요. 현재 한국문인협회 전자문학위원회 위원, 한국문학방송 전문위원 등으로 40년 넘게 활동하고 있고요. 2008년 9월 개간 시와드 창간부터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호주, 중국 등 해외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배성근 대표님의 시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초록색이고 아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그런 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158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집을 보여드립니다. 네, 시원한 느낌의 그런 표지의 시집입니다. 자, 158편의 시를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은 여러분이 또 들어도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순서입니다. 우리 94세 숨소리라는 이 시집 속에 있는 시를 이상호 수도권 문학관 부관장님이시죠. 이상호 시인 시낭송가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멋진 목소리로 시낭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배성근 작가 시인의 94세 숨소리라는 시를 이상호 시인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흔네 숨소리 배성근 고향 청담에 사열하는 나란히 놓인 흰 고무시 94세로 고향을 지키고 계신다. 아직 추억이 속살거리고 있는 따지막한 계단 오르는 소리가 삐거도
점점 왜소하게 보이지만 세월도 무색한 아버지의 목소리 덩그박 행인을 보고 누군지 되씹으며 옛 이야기로 깨를 먹고 계신다. 이른 아침 햇살은 자욱한 안개에 묻힌 달맞이 꽃을 미소짓게 하고 푸른 들에는 한나절 내내 황금 곡식을 만들기 위해 가을 볕으로 다글다글 굽고 있다. 매미소리가 멎은 선산 가는 길 추석맞이 벌초하는 소리가 이 산 저 산 앵앵앵 대신 울고 있는 지금이다. 언덕배기에 앉아 옛 기억을 되살리듯 선산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눈빛은 아직 초롱초롱한데 서산의 기운 햇살은 남새밭에 고추같이 붉고 마음에 아버지의 숨소리도 귀뚜라미 노래같이 고르다. 세월로 때묻은 호청 바지가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을 이고 어디쯤 머물고 계실까. 하루 일상을 접고 잠시 쉬어가는 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